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우리 네. 동신님 너무 그 이제 예제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마 학생분들이 보셨을 때 확실히 아 뭐가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는구나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는구나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좀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첨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레벨 말고 좀더 상위 레벨로 올라오면 결국엔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왔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방식들은 그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뭘 선언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해. 그 다음에 나와서 정보값을 받아서 요구하고 요구해 이렇게 이제 순서를 기술하는 걸 절차지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면은 어떤 복잡한 문제들 쪼개가지고 어떤 그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걸 받아서 결과물을 여기다 놓고 또 어떻게 보면 함수 형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그 CS 쪽 공부하시다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그,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죠. 객체 지향. 예, 그래서 지금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통해가지고 객체 지향을 구현하는데, 뭐, 다른 여타 프로그래밍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자바, 뭐, 러스터,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도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순차, 그러니까 절차 지향에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고 기술이 편한 것들도 있지만 특정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문제를 기술한다 하더라도 절차 지향으로 했을 때더 간결해지고 더 복잡도를 아주 그 인간의 직관으로 할수 있게끔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령 지금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지금 오른 그 한번 파이썬 파일 열어보겠어요. 그 클래스로 만들었다는 거 절차 지향으로 만든 거를 빼보고 그 다음에 양쪽 동일하게 띄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마우스 휠 해가지고 줌 아웃을 해봐요. 그 텍스트들 전체적으로 볼수 있게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절차 지향으로 문제들을 기술한 케이스인 거죠. 포인트가 있고 확률적으로 그 포인트들을 만든 다음에 얘를 어펜드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친다면 왼쪽 같은 경우는 그 15번째 라인부터 시작하는 워커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객체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정보 데이터죠. 그 다음에 비헤비어, 액션이죠. 어떻게 보면 함수로 볼수 있죠. 이것들을 미리 선언해 놓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은 36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복잡도를 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복잡도를 데이터와 저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함수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거죠. 예, 약간 뭐 인캡슐레이션이 약간 좀더 깊이 있는 의미긴 한데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문제 기술 방식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내느냐의 방식이다. 절차로 갈 거냐, 객체 지향으로 갈 거냐.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어떤 때는 무조건 절차 지향으로 가는 게좀더 편해요. 어쩔 때는 객체 지향으로 문제를 기술하는 게 복잡도를 다루고 좀더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코드를 짤수 있다.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수순에서는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뭐 정보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크로스포 사이트 이제 약간 바뀌고 하면서, 이 러닝이라는 쭉 위로 올려오세요. 런인가? 네, 네. 런그 저거 안에, 되게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게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앤디류라고 그분이 이제 그라스호퍼 프라이머리 이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한국어 번역본도 있고요. 여기 요걸로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 그러니까 그라스호퍼 런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피셜한 페이지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하나만 잡고 해도 사실 뭐 그나물이 그 밥입니다. 네. 그래서 요 자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속도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을 하나 잡고 끌고 가는 사람 일단 기준을 잡고 나머지 분들은
좀 따라오기 힘들고 그러면은 속도감을 좀 늦추고 나는 파이썬 부분은 나중에 할래 라고 하면 빼서 해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크게 기준이 있고 개개인마다 다른 어떤 러닝 커브가 있고 인트레스트가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죠?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또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유우님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유우님 스타일대로 따라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동혁님 스타일대로 따라할 수 있겠고 좀 그런 형식으로 좀 플렉시블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자료 알겠습니다. 많으니까 예제 자료들도 있고 이러니까 보시면 아마 그 사이트만 참조해도 충분할 겁니다. 되게 건강한 생각들을 공유해 주셨는데 우리 유우님 우리 그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분들도 아이디어 남겨주셨거든요. 같이 읽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정답을 찾는 건 의미가 없고 각자의 생각들을 배우고 느끼고 이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쉐어해 주는 거. 여기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유은님 한번 읽어주세요. 남준님? 남준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저는 예, 아니 저는 그냥 뭐 예, 저는 서포터입니다. 서포터이고 맞습니다. 예, 각자 근데 저는 약간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경험한 거가 가장 기억에 쉽게 남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런 형식의 토론을 하게 되면 사실 정답이 없는 토론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를 충분히 우리가 이제 주면 내가 동의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 지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경험이 전부 다고 실무하신 분들은 학교 플러스 실무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업을 바꾸거나 또 여러 가지 직장 상사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 다르게 적어질 수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식의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주고 정보도 교류하고 우리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체 단톡방에 지금 170명 정도 모여 계시는데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 12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우님이랑 우리 KICDT 기자단 분과 스터디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자, 같이 공유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라이브와 킥오프를 한 거야 오늘.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힘을 내라고, 이제,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여기 올라오셔서 이야기해 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이 아니죠. 그 라이브 챗에서다가 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그냥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저도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해보고 했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대한 피드백은요. 아, 네, 되게 뭐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저도 참여자로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이게 사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있었던 어찌 보면 최초로 디자인 건축 디자인이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의 선배 막 1950년대 뭐 40년대 이 분들이 이제 컴퓨터랑 접목을 시키면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 이제 텀을 만드시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쭉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관점으로 보면 일단은 소프트웨어 파워, 하드웨어 파워를 디자인 어떻게 접목을 했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왔거든요. 공고 건축 디자인을 나왔는데 저희 이제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저거죠. 직장 취직해야 돼서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 자격증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따고 따니까 이제 할게 없는 거야. 뭘 해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CAD라는 게 있대요. CAD 그 이제 그 오토캐드로 해가지고 그 제도 자격증 하는 거를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 1회 기능사 1회로 땄거든요. 그때 당시 99년도인가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테두리로 설계를 그릴 수 있구나. 도면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지우개로 이렇게 치워도 종이가 안 찢어지고, 그게 좋구나라고 해서 테두리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저는 제 사촌 형이,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그 기계과를 갔어요. 공고 기계과. 그래서 전 기계 테두리를 먼저 했거든요. 처음 게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도형 그리는 거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과를 가서 이제 테두리를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3D를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에서 좀더전 바운드를 넓히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거에서 하나 더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2D에서 3D로 넘어가고, 3D에서 모션 애니메이션 쪽으로 하고, 인터랙티브 쪽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다 어울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했던 것이 코딩이었고요. 사실 제가 2006년도 때 AA 스쿨에 놀러 가요. 그때 런던에 이제 관광으로 갔다가,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하다가 AA 스쿨 가서 했던 작업물들을 보면서 좀 되게 재밌게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메틱 디자인이라는 단어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서 또 미국에서 유학하신 교수님들, 이제 연락해서 뭐 만나서 뭐 같이 이제 아이디어도 나누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이게 사실은 그쵸. 정보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이게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죠. 인터넷 없던 시대에서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보면 다들 유튜브로 검색하고, 구글로 검색하고,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자료들을 나누고, 기존에 학습하는 방식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조금이나 되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작년, 재작년 즈음에 해가지고 여기 우리 KRCDT에서 같이 이제 해주셨던 분들, 선생님들 분들, 교수님 분들, 실무자분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자료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중에 이제 한 명의 멤버가 될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여기 이제 정유은님도 그렇고, 동진님도 그렇고, 동영님도 스터디 부분에서 이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또 이게 되게 유의미하게, 분명히, 이거 갖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라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학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 그 네이버 채팅, 그 네이버가 아니죠, 카카오톡 채팅방 만들면서 오셨던 실무자분들 중에 한 명이시고, 또 좋은 정보 같은 것들도 계속 나눠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 찾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모여가지고 만들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텃밭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이제 여기서 애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다 거의 건축 디자인 약간 이런 쪽이어서 그쪽으로만 좀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한국에 쭉 있었고요. 2010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는 계속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들어가죠.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만나고, 학교 특강 같은 거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이제 그 건축이나 이런 디자인을 공부했을 때의 그 분위기가, 아까 이제 유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컴퓨터라든지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약간 상놈 취급 하듯이, 우리 그 성우재 교수님이랑 얘기한 다음 제가 빵 터졌는데, 이 건축계에서 상놈 취급한다고. 술 같은 거 다루는 사람, 내가 그거 빵 터졌거든요,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그래요. 멘탈, 그한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그 말할 때 어떤 그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지잖아요, 가슴 속으로. 그래서 확실히 그때는 진짜 되게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거는 우리는 아트 하는 사람들이고 작가들이고 예술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 약간 이런 형식의 어떤 그 트렌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05년도, 2010년도 때또 재밌는 트렌드가 이제 빅데이터, 그 전에 VR, AR이 하나 있었고, 이번에 뭐 AI라든지, 이게
국가적으로 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국가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 키워드를 써야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학과가 신설이 되고, 저도 지금 어저껜가 이메일 하나 받았거든요. 아시는 저는 처음 뵙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신설과가 생겼어요. 그럼 미디어과. 나중에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뭐 내용이 되면 제 유튜브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분들이 막 오시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게 사람들이 그 이제 과거에 되게 배타적이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좋게 보는 걸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학님 같은 경우도 약간 내가 배울 땐 이랬는데 요즘 어떤지 궁금하다고 오셨다 그랬고, 동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엔트리한 거잖아요. 그죠? 학교, 그러니까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션의 10년 단위로 툭툭툭 잘라봤을 경우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방향성과 속도가 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치 댐에 구멍이 하나만 나면 이렇게 댐이 무너질 수 있듯이 이미 구멍이 큰게 났어, 이렇게. 그래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퍼지고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어떤 연휴를 해가지고 디자이너 분들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 파스를 준비를 할까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저는 이제 코딩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과거에 어떤 부분들이 좀더 재밌게 해서 해왔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스트레스 받아왔더라고요. 자기는 빨리 리타이어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코딩 또뭐 배워야 돼요? 막 약간 이런 스탠스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저도 미국에서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저도 공부를 하고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도 다 형들한테 배우고 교수님한테 듣고 책 보고 남이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꼭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각자의 자기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 같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가장 어리신 우리 동준님 사실 내일 모레 군대 가시거든요.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지금 스터디를 만들고 계세요. 지금 스터디를 만들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제대할 때쯤엔 더 많은 걸 갖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동현님도 제대하자마자 바로 우리 이학님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주변에 어떤 선생이 있고 어떤 자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딱 봤을 때는. 뭐냐면 자기 되게 인텐스한 열정이 있어. 갈급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어. 뭐 만들고 싶고 하고 싶고. 여기에서 드리븐 돼가지고 계속 해가는 버릇. 저도 그분들한테 어저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되게 하다 보면은 아까 정확하게 이학님 말씀하신 건 비슷하거든요.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면 정말 궁금한 거야. 만들고 싶은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그 디자이너들은 쉬고 싶어요. 힘들어요. 새로운 것도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스탠스가 혁신하게 있는 것 같고 어떤 영역이든 간에 이거를 누군가 시켜가지고 그 정규화된 그 시스템에 최적화돼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가장 큰 에너지 원인 그 자기 호기심 그쵸? 그다음에 이건 솔직히 뜯어 말려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가족들 모임들 가면 제가 제일 큰 형이어가지고 다 애들밖에 없어. 저는 항상 그 바이블 같은 책 같은 거 갖고 다녔거든요. 그때 한창 3ds Max 같은 거 공부할 때여가지고 그 책을 갖고 다니면 상상 다 왔어요. 막그 책을 그냥 그게 공부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안 했습니다. 엄마 하라고 도망 다니고 맨날 그랬는데, 그냥 그건 재밌는 거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형식으로 뭔가 꼭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거를 떠나서 뭔가 학습을 할때 스스로가 어떻게 화학 반응이 나는지를 아는 게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퀘스천을 먼저 우리 답을 하고, 전공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차선으로 이해되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이크를 뺏었습니다.